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숙제가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 전에 그 공교육에서 초등학생 그것도 저학년 아이들 성교육? 네. 성교육 서적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어제 그럴 수 있어. 큰일이에요. 정말로 예. 정말 실망했어요. 그건, 정말 솔직히.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이 공교육에 아이를 맡겨도 되나. 그러니까. 예. 정말 고민이 더 많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는요. 사실 네.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의 교육은 이 기독교 교육밖에 없다. 그렇죠. 이거밖에 네. 없어요. 다른 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분당에 한마음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세운 기독교 대안학교. 아, 너무 이뻐. 학교 이름이 너무 이뻐. Big Heart. 이렇게. 아,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네, Big Heart. Big Heart 크리스찬 스쿨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네 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목사님 설립자시고 이사장님이시고 예, 우리 목사님보다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는 분당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Big Heart 크리스찬 스쿨을 설립을 했는데 네. 2004년도 예, 한 16년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 다니고 있고 예. 한 150여 개의 대학 전 세계로 이렇게 국내외 대학을 저희 학교 출신들이 이제 진출해서 졸업생들 네.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예. 김홍렬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가만있어 봐. 영어로 써 있네. 네. 데이비 김. 네, 뭐, 안녕하세요. 예. 저는 Big Heart Christian School에서 9년 차 대학 진학 진로 상담 맡고 있는 데이비 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재미교 네. 포획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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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나오셨어요. 야, 우리 학생 대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Big Heart Christian School에 재학 중이고 10학년 이제 올라온 임하빈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자, 우리 학부모 대표로 김호석 선생님 나오셨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빅하트 크리스찬 스쿨에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네. 학부모 김노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빅하트 크리스찬 스쿨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꽤 오래됐어요, 그죠? 네. 16년 됐어요, 벌써. 빅하트 크리스찬 스쿨은 이제 대략 크리스찬 자녀가 한 70% 되고요. 난 크리스찬이 한 30% 되는데.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네. 복음이 뭔지, 복음의 문화가 뭔지 삶 속에서 이렇게 전파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네. 이렇게 양육시키는데 국내 대학을 이제 크리스찬들이 글로벌화된 인재가 돼서 한국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게 저희 학교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저 위치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죽전에 용인 죽전에 네. 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단국대학교 건너편에 예. 그 옆에 또 새하딘교도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위치해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네. 교학으로는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무슨 계기로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벌써 16년 전에 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안학교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그때는 선구자. 그때 일어났던 것이 이제 그 영어 붐이 좀 있었어요. 영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교회 성도 자녀들을 미국에 썸머 프로그램하고 엔터 프로그램 네.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미국 교회하고 교회 부설학교하고 교류하면서 네. 영어 연수를 시켰어요. 아, 캠프를? 네. 네. 그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캠프할 때 저희는 성도 가정을 무료로다가 홈스테이를 했죠. 네네. 비용이 저렴하고 네네. 학교 수업료만 냈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알려져가지고 너무 좋았겠네. 많이 몰리는 거예요. 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 신앙교육을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원래 가졌던 생각은 이제 교회 선데이 스쿨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청소년 교육이 그럼요. 예, 예. 자꾸 세상 문화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제
종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프로그램 없을까?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 대안학교를 꿈꿨다가 네. 이제 미국 교장을 만나서 오.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하고 미국 교장이 12년간 같이 예. 이 학교를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목사님 네. 준비를 어느 날 갑자기 저, 저 기독교 학교 한다 뚝딱이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대안학교 꿈꾸는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네. 많으시긴 해요. 네. 믿음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지금 같이 코로나도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는 네, 것과 그렇죠. 똑같이 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저희는 팀을 구성해서 예. 기독교 경영학이라는 공부를 했고 예. 또 해외 대안학교들을 서치를 한 일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들 그래서 참고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예.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교회 교육관에서 네 명도 혹시 저기 목사님 자제분들 아니에요? 제 자제분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교회 옆에 있는 동사무소에 네. 네. 경로대학 학장을 했어요. 네. 아, 경로대학 네. 네. 일반 대학이 아니고 네. 경로대학 네. 이제 어른들 모시고 네. 이런 일을 네. 봉사지가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동사무소의 사무장님 자녀가 1호 학생이에요 저희. 그 지금은 그 외국에서 유학하고요. 네. 한국에서 서울대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사회생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네. 제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저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이 16년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네. 보면 우리 저 김홍렬 목사님은 이 기독교 대안학교 선구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스타디를 많이 하고 준비하셨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CTS와 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많은 자료가 확보돼 있고 빅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게 규모에 관계없이 이게 CTS 의뢰 좀 하세요. 지금 네 명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열려드려요. 네, 네. 다 가르쳐드리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우리 데이비 킴 선생님은 네. 교포라고 들었거든요. 네. 미국 교포.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되실 수가 있었던 대한민국에.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부모님이 이민 갔는데요. 네. 거기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대학 입학 진학 상담을 하면서 티칭을 계속했는데 네. 좋은 기회로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 여름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 학생들이랑 만나고 목사님들이랑 목사님이랑 얘기 나눠보니 그 학교의 비전이랑 미래랑 제가 일하고 싶은 학교랑 맞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일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좀 많이 서툴어서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소통할 때 좀 어려웠지만 이제 한국어 공부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빈이 아니 하빈이는 근데 고1 같지가 않고 더 이렇게 뭔가 성숙미가 또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 닮았어요? 저 엄마 닮았다고 하고 싶네요. 그래요. 엄마 미인이시죠? 오늘 네. 같이 오셨네요. 그래요. 자, 우리 우리 학생 저 대표니까 학교 자랑 좀 우리 하빈이 학생이 좀 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저희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에 대한 강요나 네. 압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독교인들만 오는 학교도 아니고 사실 기독교이지 않은 친구들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하면 그냥 한 줄로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인이 아닌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강요나 압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열려있는 학교다 이거죠. 네, 그럼 우리 하빈 학생은 처음에 이 학교 갈 때 그 전에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모태 신앙이지만 예.
제가 계속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 과연 내가 온전히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할 때가 있었는데 예. 정말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분들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또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유대감도 깊게 느끼고 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를 쫓아갔던 신앙에서 그럼, 이제 나의 신앙을 그럼. 이제 네. 만나게 됐다. 오늘 이제 학생 대표로 우리 하빈 양이 나온 이유를 알겠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학교. 예, 학교 구경 좀 가요. 학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산 속에 있네요, 목사님. 공기 좋겠다. 어머, 예. 오, 악기도 하는 친구들도 이게 있구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악기 연주하는 네. 거하고 운동 이런 게 기본이야,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까는 연극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죠, 목사님? 한 200여 명 됩니다. 200여 명? 네. 다 그럼 영어로 다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저희는 이제 국어 국사는 한국어로 하고 있고요. 네. 다른 프로그램은 다 영어로 하고 있고 중국어도 영어로 지금 그래요. 중국어를 영어로 네. 그렇지 국어 국사를 영어로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렇죠 이건 초상화를 초상화를 그렸나요? 똑같이 그렸네 아. 예배드리네요 수련회 가서 이제 수련회 가서 예예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럼. 예배드려야지. 아, 잘 봤어요. 이야. 네. 아, 멋지다. 학교 진짜. 모습 너무 좋네요. 네. 네. 예. 처음에 네 명으로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국내외 저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이 꽤 많이 나가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해외 저희는 이제 해외로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 있고요. 네. 네.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이 네. 배출되고 있죠.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대학을 진출시키는 데 이제 목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칼리지어 가이던스가 그 프로그램을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내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학교만 열심히 다녀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전혀 UC 버클리 간 학생이 장안이라는 학생도 있고 또 UCLA 간 학생이 그 민재죠. 이민재죠. 그 목사님 딸이었는데 네. 그 UCLA 정치외교학 간 애들 그런 아이들 보면은 네. 전혀 과외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학교 내에서만 학교 프로그램만 성실히 따라왔는데 근데 UCLA 갔어요. UCLA 정치외교학 갔고 장안이라는 학생은 UC 버클리를 갔는데 네.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과외나 이렇게 이런 걸 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이런.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학비가 근데 보통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집사님, 그랬으면 여기 기대에 이 시간에 나왔겠냐고. 아, 그런가요? 자, 우리 저기 목사님 아이들 그 입학할 때 보니까 여기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학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좀 운영 때문에 이제 수업료를 좀 네, 일반 학교보다 좀 비싸지만 해야죠. 장학 혜택 같은 건 바로 많이 만들어서 네. 목회자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40% 선교사님 자녀도 40%의 장학금을 주고 있고 네. 저소득층도 있네. 네, 저소득층 자녀들도 지금 저희가 선별해서 주고 있고 학부모 봉사자들 또 장학금도 있고 네. 다문화 자녀 장학금도 있고 네. 탈북자 자녀 장학금도 있는데 그 한 번에 교육청에서 나왔어요. 이제 실태조사로 네. 명단을 다 줬죠. 네. 이 학생은 얼마 혜택 주고 얼마 혜택.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면 여기 귀족 학교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네, 네. 그 학부모님들도 아십니다. 이런 교육의 목표를 두고 가는 거지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이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철학이죠. 그래서 아, 네. 아까 보니까 우리 저게 다문화 친구들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어 진짜 좋은 점이십니다. 이게 맞는 거지. 네, 맞아요. 이게 이게 저기 귀족 학교 돼서는 안 되죠. 네. 예. 우리 데이비 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진학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학교 저희 학교는 그 학생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각 학생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학교를 찾아주고 그 학교에서 적응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적응 잘해서 그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예. 길을 열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요새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유학이라는 길들이 조금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어떤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들어가기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전 세계를 다 생각하니까 네네. 뭐 미국은 지금 위험하다 그러면 호주도 생각하고 네. 캐나다 생각하고 그런 걸 다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응원해봐가지고 학생들에 예. 맞는 전공하고 네. 이제 성격에 따라서 학생을 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졸업생이 예. 있잖아요. 네. 500명이 전 세계 150여 개 대학에 이렇게 분포돼 있대요. 그러니, 진짜 글로벌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모여라 그래갖고 한번 다 모여봐봐. 네.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뭐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상상만 해도 재밌어요. 네. 500명의 졸업생이 150개 전 세계 교회 아우 그저 학교에 흩어져 있어요. 재밌어요. 선생님이 이제 네. 진학 지도를 하는데요. 네. 진학 지도를 잘 받으면 장학금을 많이 받거든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그렇지 미국 대학이나 다 외국 대학에서 네네. 어떤 학생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4년 전액이요? 네.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너는 우리 학교에 수업료 낸 거 훨씬 더 찾아갔다. 아, 그러네. 여기 낸 거보다. 예, 예. 그러나서 대학 수업료가 훨씬 더 센데. 네. 아니 그런 노하우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직, 선생님? 예, 뭐 그렇다고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경력보다 이제 네. 저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여기 워낙 가고 싶다고 하면 네. 하나하나씩 전화해가지고 네. 정보를. 하거든요. 네, 일일이 네, 그 대학의 담당자하고 네, 전체 다 뭐 20개를 선택하면 다 전화하지 못하지만 한 top 10 정도는 다 전화해가지고 이 학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설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Big Heart Christian School가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좀 파악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저 입사하셔서 한 2, 3년은 정말 바쁘셨겠어요. 그 전까지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아니, 모든 학교에 다 전화하시고.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자리 얻는다는 거는 했지만 네. 일일이 전화해서 그쪽 대학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네. 달래 다윗이 아니요. 아니, 다윗, 어? 자, 우리 학생 저 임하빈 학생. 그 전에 저기 일반 학교도 좀 다녀봤죠? 네, 저. 그 처음에 이 학교 와서 규제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좀 힘들지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네.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제 의지로만 이 학교를 오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 추천으로 처음에 오게 됐는데 아버님 목사님이 추천했어요? 네, 부모님 두 분 다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립학교를 다녔었고 그리고 반 학기 정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재학했었는데 아 그랬구나.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분위기의 학교임이 어떡하지? 혹은 또 소규모이다 보니까 아, 내 세계관이 좀 좁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예, 예. 제가 걱정했던 거나 우려했던 부분은 전혀 없어요? 네,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속적인 거나 염세적인 거에서 떠나서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에 대조적인 거잖아요, 기독교 가치관이.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도 많고 또 그냥 일요일 날 교회에 출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사실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걱정할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이마빈 학생이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신앙의 계승이지만 내 신앙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거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 내 신앙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 얘기 좀 할게요. 예. 내 신앙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관이나 또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영향이 커서. 예. 저는 항상 제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자라왔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한 번씩 꼭 해볼 만한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 과연 내 믿음이 온전한 내 의지로서 만들어진 신앙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또 믿음의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도 정말 많았고 또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힘들어하는 부분 또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그런 부분에서 제 믿음이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학교에서 바이블이 교과 과목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많은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아 내가 너랑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기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많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사실은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뭐 내가 벌써 내가 태어나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렇죠. 예, 예, 근데 내 신앙은 없어요. 자, 그런데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주님은 나한테 뭐예요? 제가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안식처? 네, 맞죠.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이란 존재한테 실망을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벌써 알았어요? 제가 온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않나. 라는 생각. 야, 이내빈 학생은 저 신앙적으로는 저보다 더 성숙한 것 같아서. 오늘 학생 대표로 네. 나올 그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근데 학부형 대표 김호석 선생님. 김호석 선생님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직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신앙을, 그런데 지금 자녀를 유치원에서부터 12년 동안을 이 학교를 보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독교인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는 부모님은 불교 신자시고 저는 교회라고는 유학 당시에 주로 유학생들이 밥 먹으러 교회를 어쩌다가 한 번씩 가고 하거든요. 드시려고. 그리고 군대에 가면 또 기독교랑 상관없이 초코 과자 드시려고 그게 다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종교하고는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근처에도 있어본 적이 없었는데 드셨죠? 예. 교회에서 밥도 먹고 그 초코 과자도 드셨죠? 그렇죠. 은혜는 받았습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밥이 은혜고 먹는 게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또 한참을 한 또 종교하고는 또 먼 삶을 또 살아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저는 이제 수능 영어를 강의하는 한 20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예, 분당하고 강남에서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으로 이제 저의 아이를
지도를 해나가서 네. 정말 1등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서는 의심이 없이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교육을 강사니까. 제가 받고 받아왔고 제가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네. 이건 정말 행복한 길은 아니다. 예. 이건 학생들이 원해서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고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가서 주어지는 것들을 다 따라만 가야 되는 학습, 부분들이죠. 학습. 예, 예. 예, 따라가는. 방금도 우리 이나빈 학생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 학생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겪어왔기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지. 그럼요. 공교육을 받았던 많은 학생들을 제가 뭐 그중에서도 훌륭하게 잘 교육을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중요치 않고 주어지는 대로 잘 받아주는 게 우리는 그걸로만 평가를 예. 하고 있는 그렇죠. 교육이거든요. 몰라요. 예. 그렇게, 예.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하고 네. 예. 자기 생각은 너의 생각은 중요치 않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제 아이한테는 저는 뭐 지금 이제 저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보다는 이 학교가 이 아이 제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에 맞고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예.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이 학교에서 그 과정을 이끌어주다 보면 나중에 뭐 대학은 이 학생이 자기가 더 뭐 인류 대학을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난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겠다라고 자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예, 예. 12년을 지금 여기 다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 처음에는 이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네. 먼저 그 인연이 좀 있었어요. 네. 실은 뭐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이 학교에 다녔던 그 직원들이 네. 직원들 중에서도 영어가 좀 부족하신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뭐 또 교사분들이 아니고 네. 근데 그분들이 우연히 영어 공부를 하시겠다고 저희 학원을 왔어요. 제가 그 직원을 교습을 하다가 네, 그 네, 인연이 네. 이어져서 이 학교를 알게 예, 되고 그리고 목사님도 알게 되고 예, 인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 아이를 해외에 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가족이 아무리 교육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아니니 같이 불러서 여기서 대안을 찾아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학교를 그때 살펴보고 그때 이제 빅하트 네 빅하트를 보고 학교 교과 과정이랑 그 목사님의 철학 그리고 학교의 교육 철학을 살펴보면서 믿고 맡겨도 저보다 제가 직접 알아보면서 가지는 그런 교육보다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 12년을 아이가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저기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도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원래는 교회를 다녔다곤 하는데 저랑 뭐 연애를 할 때 그때 교회를 가보 가는 거 못 봤고 저랑 뭐 하나님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그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고 제가 보기에 뭐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지금은 제 아이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통해서? 예, 학교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게 스며들면서 본인도 학교를 다니는 게 제 생각에도 아까 제 이날편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교회 철학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다니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집에 와서도 그 자꾸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엄마도 아이한테 의견을 같이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본인도 잊었던 그런 종교 신앙심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둘이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선생님은 하시는 역할은? 저는 어쩌다가는 이제 교회를 갈 때 제가 데려다 줄 때도 있고 드라이버 예, 그 오는 길에 시간이 맞으면 데리고 올 때도 있는데 들어가지는 않으시고 예, 가보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드라이버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네. 가끔 아들이 아버님 아빠는 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럴 때 그런 대답을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왜 안 믿지 나는? 왜 다 이렇게 옳고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나 네네. 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갖지 않은 뭐 있어. 얘기를 내가 보니까 예. 속에 믿어보고 있어. 싶다는 생각보다는 네네.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제가 오히려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무감이라고죠. 그 마음으로 믿고 싶다 이런 거보다 그러면 믿어야 목사님이 되는 그 벌써 12년 전부터 교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목사님이 네네. 어?
저 선생님한테 예.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를 하신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예. 전혀 그런 기억은 없는데 예. 제가 은혜를 가끔 뭐 살다 보니 이제 세월을 쓰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고 네. 생활이 힘든 점도 있었는데 예.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어느 누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네. 예. 목사님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자리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동적인 부분이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네. 감사를 드렸는데 자기한테 감사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뭘 받긴 받았는데 감사할 대상이 아니시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마음 들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제안해서만 선생님 지금 감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만 차 있군요. 선생님 제가 감사만. 대신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 왜 따끔하게 전도 안 했어요? 따끔하게 좀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요. 네네. 좀 기다렸죠. 생활 속에서 전도가 돼야지 네. 제대로 전도가 그쵸.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태원이가 신앙을 갖게 되고 태연이 엄마가 신앙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아빠까지 네, 아빠도 신앙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도하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가까운 사람들은요 생활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도가 그래,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생활 속에서 전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대했어요. 아 그래서 전도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군요. 네. 그럼 지금 한 말씀하세요. 아니 전에 이제 하긴 했죠 제가 잊어버리신 거지. 그럼 맞아요. 그점 나가시죠. 아, 얘기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셨군요. 그래. 아니 12년 동안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복음 안 전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점 나가시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네. 가볍게 흘려들고. 그러니까 예예. 아,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셨대요. 네네네.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을 네, 많이 하세요. 신앙적인 것부터 대화. 하시는 거 참 좋아하시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 저 이제는 그 저 어차피 드라이브 이제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주차장 넓죠? 네, 넓습니다. 네, 주차장 걱정하지 마시고 차 네. 세워놓고 가족들과 저 예배당 들어가서 나란히 저 부인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저희는 뭐 입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사실은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원칙과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학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학교 꼭 가야 되겠네요. 제가 가고 싶다니까. 네. 그럼 두 분의 자녀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LB 호텔을 졸업했나요? 우리 저 사모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요. 네. 큰 아들은 지금 이제 28. 둘째는 23. 아, LB 호텔 생기기 전에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은 고3 때 저희가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아,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LB 호텔로 와서 1년 동안 다니고 재학한 상태에서 다시 LB 호텔 졸업장을 받고 네. 1기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나갔다가 두 번 다녔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유학을 왜냐면, 갔어요, 그럼. 네네.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이제 이곳의 백건 캠프서부터 네. 자랐기 때문에 네. 아예 이제 여기에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린 이게 연구 중심의 이제 것들을 잘 습득한 두 아들들이죠. 첫째. 네. 그리고 두 아들들이 군대 가기 전에 둘 다 군대 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있다가 아들은 큰 아들은 이제 며칠 전에 전역했고 네. 둘째 아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 전역합니다. 허허. 예. 한 친구는 해병대 갔고 한 친구는 카츄샤. 큰 아들이 저 해병대. 해병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오면 뭐 한대요 이제 군대도? 저희 일주일에 한 이틀씩 네. 저희 학교에 다시 복귀합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큰 아들이. 그러네요. 학교를 좀 섬기다가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와서 학교를 같이 세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예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구 중심 학교, 네.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학교를 그렸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 경훈이 같은 이런 친구들은 아예 자랄 때 그렇게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오더라도 학교를 같이 세워가면 정말 그런 삶을 준비하는 학교, 예수제자 학교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아들이 이번에 군에 제대하면서 가을 학기부터 선생님으로 오는 거예요? 선생님? 네. 가기 전에도 1년 반씩은 교사로 있다가 군대 갔거든요. 네.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도 가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온 친구들인데 LBOT 와서 이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참 너무 멋지다. 이야, 정말 멋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참. 예. 그러면 저 아이들 그 외 학교할 때 다른 집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 먼저 못 챙기게 되잖아요. 응? 아니, 진짜 그게 힘드실 것 같아요. 예. 큰 아들은 한 1년 정도 계속 자랐고 이 환경에 자라다 1년 정도 다녔다면 재학했다면 둘째 아들은 학교 설립 때부터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이지요. 저희가 일주일 내내 이제 생활관 학교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그때는 저희가 주말에도 좀 집을 많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집에 안 가고 또 여기 남아있고 그럼 열 몇 명 정도 집에서 자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눈을 안 맞춰준 적도 있다. 누가 둘째가? 네. 그래서 다른 애만 엄마 아빠들이 계속 아니 왜냐면은 그냥 내 아이니까 마음은 항상 다가 다 있는데 겉으로는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용서도 많이 구했고요. 예, 회개도 했고 또 아이하고도 지금은 이제 약간 동지 같죠. 다시 또 복귀하게 돼서 풀타임은 아니지만 자기 전공 분야들이 있어서 준비해 나가지만 그래서 다시 복귀한다는 게 얼마나 아들. 저도 되게 궁금해요. 큰아들 전공과 큰아들은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뮤직 프로듀싱 전공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지금 선생님이 교과목 선생님이 따로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가르쳐 주기가 힘든데 뭐 철학이야 책을 많이 보고 뭔가 본인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발전시킨다고는 하지만 음악 프로듀싱 같은 거는 이제 뭔가를 좀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 전공 과정을 다 할 수 있게끔 구분이 돼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음악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 열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그 요일별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연구 중심 학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도 큰아들은 당연히 이제 백권 아카데미라는 과목 1년에 100권 읽는 그 과목을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를 또 맡고 둘째 아들도 당연히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독서에 관한 백권 아카데미 그 과목을 맡고 또 이제 음악 전공자 아이들이 있어요. 예, 여러 명 되니까 그 친구들에게 전공 과목을 또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좀 많은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저 LBOT는 좀 혁신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잖아요. 기독혁신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또 뛰어넘는. 그러게요. 한 번을 또 뛰어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 잘한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교육보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 이제 출발이 됐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속에 일으키는 건데 그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게는 좋은 스승이 되는 책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는 조건이 뭐냐면 이런 교육 방향에 동의하시는 것과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전문적인 직종이나 또 자신의 분야에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건강한 현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와서 그런 건강한 자극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그 학교 소개 쫙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 내가 심고 아벌과 물을 줬지만 키우는 건 하나님이야. 그렇죠. 네. 키우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겠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 일반 선생님도 아닌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니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전문적이 과정이라는 게 공교육에서는 왜 그 시간표가 있고 내가 이수해야 될 과목이 그 학교에서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정해져 그렇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런 건데 지금 그 LBO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있어요? 필수 과목이 있고요. 필수가 있어요? 학점제기 때문에 학점이 이수돼야 졸업이 가능하고 그레이드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동안에 받아야 될 학점이 있어. 그걸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네. 그런데 이제 필수 과목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아까 들은 것은 조금 필수고 예. 백권 아카데미 이런 거는 필수죠. 필수. 그다음에 네네. 인문예다. 인생이 묻고 예수가 답하다도 필수. 이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헬스앤푸드 요리는 6학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네네. 그 이후에 더 배우고 싶으면 선택으로 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 시간표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구나. 졸업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주요한 과목들은 저희가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도 수학도 예. 마찬가지로 다 있지만 졸업할 때 내가 전공 분야,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이 분야다라는 예. 게.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 그러네요. 모였다 헤어졌다 모여졌다 헤어졌다 하는 그 왜 대학원의 그 프로젝트 개념. 예. 대안한 그 아 연구 중심의 네. 아 이해가 조금 되네요. 저희가 주로 아이들이 이제 10대의 아이들이 좀 있지만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 안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하면서 10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을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면 그렇죠. 20대, 30대는 정말 더 공부해야 되는 예. 시기 예. 그리고 40, 50대는 다시 공부해야 될 시기 60, 70대는 함께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네. 뭐냐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모든 세대들의 예. 또한 편안한 또 자연스러운 미션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0대 학생도 있고요. 네. 네. 40대 학생? 학생도 있고요. 네. 저희는 학교가 연구중심 학교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 네. 또 교수님들이 지도하시니까 그 분야에 갑시다. 대해서 다시 우리도 네. 하고자 하면 그렇게 우리 환경을 열어주는 우리도 아, 물론입니다. 저기 아, 그래요. 교장 선생님, 우리... 저는 가서 겉절이를 배우겠어요. 겉절이? 네, 겉절이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겉절이를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도 경훈이에게 배우겠습니다. 이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뭐 인텐스 코스를 들어오셔도 되고 또 학기를 어떻게 결정한지는 다 조율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배워서 그 다음 인생에 좀 확장시키고 예. 변화를 주는 그래서. 혁신할 수 나는, 있는 나는 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금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우리 저 김미애 선교사님, 학부형 대표시고 또 선교사님이신데 자, 이 시대에 학부형이잖아요. 네.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저희 이제 이사장님, 목사님께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 환경이라던가 뭐 바이러스라던가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 네, 모두가.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로 진리 위에 기초를 두고 이것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휩쓸려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예. 많이 하게 되면서 기독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리와 그것들 위에다 교육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처음에는 참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하태기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4년 전쯤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그죠? 네, 초창기고 어느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을 또 저희도 겪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하셨어요. 네, 진세골로 이제 이사 가면서부터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많이 진세골은 제가 못 가봤거든요. 아직 저 옮기고는 자 이때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대한 교육은 대한 사회를 꿈꾸죠. 사실 저희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데 저희가 뭐 늘 소망하는 그것이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마치 몰래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통해서 욕심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을 또 해보고요.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에 정말 생명 있는 이 교육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진리의 법칙을 따라서 생각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떤 교육적 환경이 있지만 뭐 공교육이든 혹은 학원 뭐 사교육이든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것이 살리는 교육이냐 네.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교육 혹은 망치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에게 대해서 기회를 주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길을 가려고 이제 길을 나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장 선생님 네. 그러면은 그 나 거기 가서 좀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자녀를 좀 보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면 우선 이제 학교를 그 검색을 해보셔야죠. 네네네. 그리고 네네. 연락을 주셔서 네. 저희는 뭐 캠프 때도 그렇고 또 가정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전체 입학 설명회를 좀 안 하는 그러니까 편인데요. 수시로 입학하는 건 아니죠? 수시 입학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가정별로 만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 가정과 저희는 한 가정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말 같이 마음을 모으는 가정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다 교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네. 결정하고 또 원서를 내고 이런 네. 아주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부모님 둘 다 믿음이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면 괜찮지만 부모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한 분은 아직은 좀 네. 미흡하다 아니면 아직 저 교회에 안 나간다 하신 그런 가정인 어떻게 해요? 그런 가정인 경우도 이제 몇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있어요? 네. 네. 대부분은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가정에. 그래요. 아이를 통해서. 네. 왜냐하면 오시면 여기가 기독학교이다라는 것 때문에 예.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네네. 생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그 가정이 또 복음 가운데서 더 이렇게 열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애들이 변하니까 부모님들 보면서도 당연히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람이 제일 크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 우리 심 권사님이 안 그래도 심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정말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갑자기 요리하다가 갑자기 학교를 간다고 해서 근데 정말 힘든 과정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뭐 그 권사님도 그 말씀은 하셨었는데 그래도 제일 보람된 순간은 언제세요? 제일 보람된 순간은 졸업생들 볼 때인 것 같아요. 예. 졸업생들이 또 자신의 어떤 길을 미리 찾아서 방향을 잡아가고 다 이제 또 많이 또 흩어져 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 그 친구들이 이제 여름이 되거나 그러면 또 캠프에 뭐예요? 또 와서 또 스텝으로도 섬기기도 하고 배구 캠프에? 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졸업생이? 지금 졸업생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그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기는 연구중심 학교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작은 학교인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 여기서 완성해서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좋은 밭을 일구어서는 나가는구나라는 그런 좀 믿음의 확신을 좀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네. 볼 때마다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길이 맞구나. 네. 이거 정말 기꺼이 갈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갖게 되죠. 근데 네. 이제 가끔은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또 걱정도 하시고 예. 기도도 해 주시고 네. 지지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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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죠. 그게. 네. 자, 우리 학생 대표 장경훈 학생. 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직업적으로는 일단 사회학에 일단 관심이 있어서 사회학 네. 네 특히 인권이나 평화라는 키워드에 꽂힌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요? 네 LBOT에 와서도 주로 그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자주 하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뭐 차별금지법도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더 아직은 보듬어야 할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의견 수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예.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이 법이 통과되면 네. 안 된다. 네. 예. 좀 더 보듬고 다듬어서 모두에게 네. 이게 만족이 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를 해서 네. 어떤 사람, 인권, 평화 네. 예. 그런 분야 어렸을 때는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변호사. 네. 그 책 중에서 그 변호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법이라는 거에 관심이 생기면서 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LBOT에 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인권 변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인권 운동가 겸해 변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다가 세상에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게 보이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갈 수 있다면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나의 과정들의 결말이 좀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살이야. 정말 15살. 아유, 네 집 아들 아들인지 정말 좋으시겠다 부모님은. 어머니 계시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자, 어머니 김미혜성 교사님. 네. 학교를 네.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먼저는 사실 저희 학교가 네. 정말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교장 선생님이 지금 더 강건하셔서 네. 네, 이 받으신 비전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LBOT 패밀리라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네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양육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양육을 함께 하는 공동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죽지 않고 점점 더 살아나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도록 예,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진세골 안에 있는 네. LBOT. LBOT. 네. 기독혁신학교. 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네. 네. 인사 나눕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학교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네. 야, 이거 주님이 하시는구나. 네. 이거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네.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학교가 그리고 교회가 나선다면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오늘 또 예, 열심히 느끼는 예, 그런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자,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네. 예, 창사 25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네. 기대해. 기대해. 네. 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